안녕하세요. 제주 총각입니다. 대륙의 실수라는 말을 만들어낸 제품 중 하나는 바로 차이슨이라고 불리는 스틱형 무선 청소기입니다. 이 차이슨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성비가 엄청 좋은 제품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래봤자 다이슨을 따라올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차이슨은 더 이상 차이슨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성능과 디자인이 너무 뛰어난데요. 오늘은 차이슨을 뛰어넘은 스틱형 무선 청소기 디비아 M500 퀀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스틱형 무선 청소기가 대유행을 하면서 저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이슨을 구매하기는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디비아 초기 무선 청소기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때는 참 쓸만하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디비아 청소기를 구매한 것도 벌써 3년 전인데요. 새로 나온 제품은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기대가 참 큽니다. 와, 이건 무슨 선물 세트인가요? 구성품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청소기부터 살펴보면 디자인이 깔끔하고 정말 좋네요. 그냥 뭐 요즘 스타일이죠. 사실 예전 차이슨 디비아는 누가 봐도 중국 제품 퀄리티였는데요. 이번 제품은 그냥 고퀄 디비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소기 하나만 해도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요. 간단하게 흡입력 테스트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려면 전원을 켜야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트리거가 전원 버튼인지도 모르고 전원 버튼을 한참 찾았습니다. 트리거를 한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어떤 제품은 청소를 하는 동안 트리거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한번 살짝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선 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빨아들이는 힘이죠. 디자인과 기능이 아무리 좋아봤자 흡입력이 약하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비아 M500 퀀텀의 흡입력은 아주 좋습니다. 사실 큰 기대 없이 해본 테스트였는데 완전 대박이네요. 그렇지만 이 흡입력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제품의 흡입력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가장 약한 1단계인 에코 모드에서 핸드폰을 들어 올렸죠. 초기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초기 제품은 가장 강력한 단계에서도 핸드폰을 전혀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단 몇 년 만에 흡입력이 엄청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1단계인 에코 모드에서는 50분간 청소가 가능하고요. 가장 강력한 3단계인 맥스 모드에서는 8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광란의 파티를 하지 않는 이상 맥스 모드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고요. 에코 모드로 웬만한 청소는 모두 가능합니다. 50분이면 넓은 집도 충분히 청소가 가능한 시간이죠. 청소 단계는 상단에 있는 버튼으로 아주 간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단계가 조절이 되고요. 일상적인 청소가 가능한 1단계인 에코 모드는 파란색, 과자 부스러기나 쌀 같은 작은 알갱이 청소가 가능한 2단계 파워 모드는 보라색, 견과류나 사탕 같은 큰 덩어리 청소가 가능한 3단계 맥스 모드는 빨간색이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돼서 단계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디비아 M500 퀀텀을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청소기의 모든 부분이 분리가 된다는 거였는데요. 우선 배터리가 분리됩니다. 배터리를 하나도 구매하면 굳이 충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배터리를 바로 교체해서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하나 더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배터리 가격이 워낙 비싸서 추가 제공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지만 고속 충전으로 2시간이면 풀충전이 가능해서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긴 합니다. 먼지통도 물론 모두 분리가 가능한데요. 먼지통을 분리하면 미세먼지를 99.97% 제거해주는 H13 등급의 헤파 필터가 보입니다. 청소도 나름 노동인데 청소를 하면서 굳이 미세먼지까지 마실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 필터의 더 좋은 점은 물세척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완전 대박이죠? 먼지가 좀 묻었다 싶으면 그냥 물로 씻어주면 되고요. 먼지통도 하나하나 모두 분리가 돼서 그냥 간편하게 물세척을 하면 됩니다. 아, 이런 걸 보면 세심하게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지통을 비우는 것도 아주 쉬운데요. 청소기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버튼 하나만 눌러서 쓰레기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성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브러쉬를 보면 기본 롤러 외에 카펫용 롤러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카펫 청소를 할 때는 롤러를 간편하게 교체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 전면에 LED 라이트가 있어서 어두운 곳도 문제없이 청소가 가능하고요. 브러쉬 관절이 유연해서 낮은 곳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모두 청소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창틀 같은 좁은 틈새 청소가 가능한 틈새 흡입 브러쉬도 들어있고요. 멀티 브러쉬도 들어있는데요. 멀티 브러쉬는 소파나 자동차 내부를 청소할 때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침구 청소기는 완전 기본이죠. 침대 먼지와 집 먼지 진드기를 모두 때려잡을 수 있는 침구용 브러쉬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스틱형 무선 청소기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물걸레 질이 안 된다는 건데요. 디베아 M500 퀀텀은 물걸레 브러쉬가 추가 구성으로 함께 제공됩니다. 저는 물걸레 청소기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있으면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할 일이 없겠네요. 물걸레 브러쉬를 사용하면 쓸고 닦는 청소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진짜 편리하고 좋습니다. 제품의 사양을 살펴보면 디베아 M500 퀀텀은 400W의 강력한 BLDC 모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브러쉬리스 모터의 장점은 소음이 적고 열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 조용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1단계로 청소를 하면 소음이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 3단계에서는 조금 소리가 큰 편이죠. 그리고 흡입력은 25,000파스칼로 아주 강력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죠. 흡입력은 고가의 무선 청소기와 비교를 해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아주 강력한 사양을 장착하고 있죠. 타이슨을 사용하면서 가성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기능과 성능에서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용을 했는데요. 디베아 M500 퀀텀은 가성비는 물론이고 디자인, 기능, 성능까지 모두 좋아서 무슨 이런 괴물 같은 청소기가 다 있나 싶습니다. 제가 가장 바랬던 부분은 흡입력이었는데요. 빨아들이는 힘이 워낙 좋아서 작은 쌀알부터 사탕까지 쫙쫙 빨아 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분리가 돼서 청소와 관리도 너무 편리하고요. 필터도 물세척이 가능해서 굳이 소모품을 더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차이슨이라는 말은 더 이상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